3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있었지만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서 최근 야권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이나 혹은 여러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식 비판, 의혹 제기들을 여러 쏟아내고 있습니다. 그 목소리들을 저희가 한 화면에 묶어봤습니다.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. 안양에 있는 60년 된 교도소가 옮겨갑니다.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인 이재정 의원이 갔죠. 갔더니 거기 한동훈 장관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.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밝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. 네. 그래서 피했어요. 행사장을 떠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.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.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.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,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. 전투화 310억, 팬티 5억, 양말 4억.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일 좀 있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. 이런 비정한 예산 해서 되겠습니까? 그 모자를 쓰셨더라고요. 모자는 쓰는데 망사, 모자 이제 망사포 달린 걸 쓰던데 그게 영국 장례식에, 로얄 장례식에 전통이 있어요. 그 전통이 그 로얄 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겁니다. 이 세 가지 발언 말고도 어제는 또 탁현민 전 비서관이 윤 대통령이 조문록에 쓸 때 왼쪽에 쓰는 건 결례다라고 했는데 뭐 다른 나라 일본 그 일왕도 왼쪽에 썼다. 뭐냐 이런 가짜 뉴스들.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정정이나 사과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선전 선동에만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리고 그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이걸 만약에 법으로 따진다면 죄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. 김의겸 씨는 대변인이고 서영교 의원은 최고위원입니다. 그리고 김어준 씨는 뭐 야당의 정치적 교사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분인데 예를 들면 김의겸 의원이 한 얘기 야 한동훈 장관이 막 쫓아가면서까지 막 악수를 하자고 하더라. 그 얘기가 내포하는 것은 한 장관은 그렇게 비굴한 사람이야.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.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 예. 또 서영교 의원이 한 얘기는 팬티와 양말을 걸어놓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일 좀 있겠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나쁜 정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김어준 씨도 로얄 패밀리만 쓰는 영국 왕족만 쓰는 그 모자를 김건희 여사가 썼어. 그러니 얼마나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야. 이런 식의 어떤 암시적인 수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한 비방이에요. 그런데 예. 아까 지금 김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. 그럼 잘못됐으면 아 이거 내가 잘못됐다, 잘못 알았으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예.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세월호 뭐 고위 침몰설, 그다음에 뭐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설, 그리고 문재인 박근혜 그 두 저 후보가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K값 상수를 통해서 뭐 선거를 조작했다.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계속 하셨는데 그리고 또 영화로도 만드셨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, 해명 하나도 없었거든요.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추락시키고 스스로에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이번 순방 관련해서도 여러 뭐 여당에서 봤을 때 무차별 의혹 제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대통령실도 좀 더 섬세하게 설명을 하면서도 이런 아니면 말고식 비판 글쎄요 뭐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. 일단 이 얘기까지 대정부 질문 얘기와 만나봤습니다.